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닉스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닉스 하면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영어 교육을 망치는 제일 큰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단어를 몰라서 문법을 해서 회화 공부를 별로 안 해서 이러한 다른 이유보다도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을 망치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파닉스입니다. 파닉스는 흔히 말하는 문자를 읽기 위한, 영어 단어를 읽기 위한 문자 교육 또는 영어 소리를 익히는 소리 교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진실은 파닉스는 문자 교육도 아니고 소리 교육도 아닙니다. 그 결과는 지금 영어를 10년, 20년 배운 성인들입니다. 파닉스를 배웠다고 해서 영어 단어를 잘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파닉스를 배웠다고 해서 영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 말을 듣고 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문자 교육도 아니고 소리 교육도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영어를 처음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파닉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파닉스에 대해서 진실을 말씀드린다면 세 가지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처음 보는 영어 단어는 파닉스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원어민이 와도 파닉스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와도 절대 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파닉스의 역할은 단지 그 단어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힌트를 주는 거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파닉스는 결국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학원을 하다 보면 많은 아이들이 이전의 학원에서 파닉스를 몇 개월 배운데도 불구하고 영어 단어를 읽어보라고 체크를 하면 영어 단어를 못 읽어서 다시 또 파닉스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런데 솔직히 학원 입장에서는 해도 모르기 때문에 어느 일정 기간은 아이가 그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프로그램이 또 어떻게 보면 파닉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제가 한번 글자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이렇게 사전에 없는 아주 새로운 글자를 보게 됐을 때 처음 글자를 보게 됐을 때 파닉스를 아무리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절대 이 글자를 읽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파닉스로 영어 단어를 읽는 것이 아니라 진실은 들었기 때문에 읽는 거라는 것입니다. 들었기 때문에 남들이 누군가가 이 단어를 읽은 걸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읽을 수 있는 것이지 진짜 처음 보는 단어라면 나는 읽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원어민조차도 이 단어를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파닉스의 진실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파닉스는 영어 단어가 이렇게 써 있을 때 대충 이 단어들이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힌트가 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 단어는 소리를 들어서 읽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특히 자음 같은 경우 이런 단어를 생각을 해서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들었던 발음이 생각이 나서 읽는 게 파닉스입니다. 파닉스 자체가 아니라 단지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CH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예. 치 발음이 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 쉬 발음이 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예, 크 발음도 나죠. 예,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예. 그런데 만약 크리스마스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그 단어를 읽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크리스마스를 많이 들은 사람은 예. 이 단어가 예, 키역인지 몰랐어도 이 단어가 키읔인지 몰랐어도 치리스마스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만약 CH가 치 발음이 난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예, 치리스마스라고 읽었었겠죠. 근데 크리스마스를 많이 들었으면 예, 그 사람은 이걸 치리스마스라고 읽는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라고 읽게 되는 겁니다. 들었기 때문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치리스마스는 들은 적이 없고 크리스마스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예, 크리스마스로 읽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때도 뭐냐면, 예, 힌트를 준다는 거죠, 힌트. 그 글자의 정확한 발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힌트를 알려주고, 그 힌트를 삼아서 내가 들었던 그 소리를 기억해내서 읽는 게 바로, 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저도, 학원을 8년을 했지만, 많은 아이들이 영어 단어를 읽지 못합니다. 중고등학생의 예, 80%가 영어 단어를 읽지 못해요. 예, 이러한 사실을, 부모님도 그렇고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치 장님인데 그 장님인 아이들을 데리고 예, 길거리에 나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예, 선생님이 설명하는 영어 그 어렵고 어려운 영어 문법에 나오는 영어 단어들 예, 그 단어를 읽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무슨 용법 용어가 나오고 해석을 하고 예, 아이들은 예, 깜깜한 예, 동굴을 헤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 예, 바로 파닉스. 예, 문자 교육도 아닌 예, 파닉스를 가르치는 바람에 아이들이 스스로 영어 단어를 읽을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러한 사실을 빨리 깨닫고 파닉스는 예, 어디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영어 공부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학습 영어, 그 다음에 언어 영어. 학습 영어는 읽고 쓰는 영어고, 시험을 위한 영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언어 영어는, 예, 우리가 흔히 듣고 말하는 영어 회화. 예, 일상, 우리가 지금, 의사소통할 수 있는,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 영어. 예, 이러한 학습 영어나 언어 영어, 어느 쪽에도 파네스는, 예,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두 가지를 망치는 주범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를 처음 배우는 아이를 뭐 자녀로 두신 분 같은 경우는 파닉스를 절대 가르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미 이제 그 문자 교육을 많이 진행한 경우에는 그 아이 같은 경우는 파닉스보다는 빨리 발음 기호를 정확히 알려줘서 그 아이가 사전을 보고 그 사전에 적혀 있는 발음 기호를 보고 영어 단어를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현명한 교육이라 할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파닉스의 예, 우리가 그 어떤 교육에 대해서 예, 고정관념이 있으면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특히나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들은 이 파닉스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아시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영어 교육을 할수 있도록 힘써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파닉스의 진실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